잡았어? 뭐 잡았어? 와! 대박! 성공! 와! 잘 잡네. 잘 잡네. 와! 와! 1타 2피! 두 마리 잡았어! 이제 보이는 거야. 자, 와. 끈기와 열정으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모르겠어서 제가 최고죠. 야, 내년에 섬터밤 하나 만들어야겠어. 섬터밤. 이거 진짜 죽이는데. 와. 와. 크게 크게 그냥. 와. 식감 식감. 이 식감을 이렇게. 글쎄 저렇게 깍둑썰기 해가지고. 봐봐, 저 복숭아 같아. 복숭아 같아. 자, 브라보. 임원을 위하여. 대박이지, 대박이지. 아, 소리 봐. 자연산은 더 좀 약간 꼬득꼬득한 것 같아요. 해장도 사실 필요 없어. 오늘 진짜 네. 많이 잡아야 돼. 아, 어저께 막 자존심이 상해갖고. 아,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지금 셰프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야. 오늘 꼭 한 마리라도 잡으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잡아서. 네. 그리고 이게 나의 임원되는 마지막 기회야. 너희 잘해야 돼, 진짜. 네. 알았어. 어? 야, 맞대. 잘해줘야 돼요. 네! 부족할 수도 있다. 가득 차게. 네. 물이 와 물이 이렇게 맑어. 이때보다 물이 진짜 맑은데요? 물이 진짜 맑고 어제보다 파도가 없어. 오케이. 오 여기 좋다. 와 대표자님 파도 괜찮죠? 아 파도 너무 좋고요. 저 정도면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의 수족관이라고. 아 그냥 넣어서 빼면 되는 거 보이는 거. 오늘 많이 잡아서 많이 먹자고. 네. 신선이 따로 없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재미난 거 하시네. 재미난 거 하시네. 그림 맞추기 하시네. 들어가자 형. 네, 들어가자. 오, 비정하게 들어갑니다. 양기 씨가 어느 정도 할지는 또 궁금하다. 자, 워터밤에 여신이 들어간다. 여기가 워터밤이다. 자, 워터 여신이 떴다. 어, 기대되는데요? 은비 씨가 지금 즉벽 쪽으로 갑니다. 저기 좀 뭐 많이 나올 것 같아. 어? 어? 이거 아예 안 차고? 뭐야? 숨은 어떻게 있는 거야? 아가미가 있는 거야? 뭐야? 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귀 뒤에 숨겨놓은 거 아니야? 물에 여신 아니야 진짜? 다시 나왔잖아. 야. 오, 워터 여신. 이야! 어, 대단한데? 근데 은비 씨가 겁이 없네. 바다인데 막 들어가네. 뭐야? 은비 안 보여? 보여? 보이는데! 되게 없네요, 생각보다. 아 있는데 보기가 어려워. 구분을 못하는 거야. 처음 들어가신 분. 처음 들어가니까. 전부. 그래서 이걸 스노클을 하고 숨을 쉬면서 물속을 좀 한참 봐야 돼. 훑어 봐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 초보 머구리한테는 진짜 그냥 바위로만 보입니다. 와 그럼 잡기가 진짜 생각보다 힘들구나. 그래?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요걸 좀 누가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준 오빠가 있었으면 그걸 해줬을 텐데 대신. 너무 멀리 가지 마, 백가야 거기. 아 치고 나가네. 늘었어 늘었어. 되돌아치야? 되돌아치예요. 맞다. 어, 들어간다. 맞다. 나갑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맞다. 뭐 맞나? 맞다. 뭐야? 어 뭐야? 형. 소라. 아, 잡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백가씨가 소라는 잘 잡아. 와 소라. 어제 소라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보이는 거지. 그렇죠. 형 뭐 잡았어? 응. 와. 와 소라. 그럼 그릇 어디? 아 이거지? 저 뭐야? 이거 어딨어? 던져? 어? 던져? 아니 왜? 잡았다고? 주머니 넣어라 주머니.
주머니가 있어요? 쿨타임 최초네요. 잡은 걸 주머니에 넣어놔는 최초입니다. 예. 어, 오케이. 아, 근데 이렇다 할 게 안 나오고 있어, 지금. 뭐가 이렇다 할 게 안 나오는데, 지금 큰 게. 아, 어? 그니까. 그죠? 전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수초 사왔어요. 저기에 전복 있어요. 고기? 어? 뭐 봤나?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그거? 그거 비닐봉지 아니야? 네. 어. 아, 못 먹어요. 그거. 해초계 비닐봉지. 다른 동물 먹으러 가자. 버려요? 어, 버리자. 그럼 그거 먹을 수 없는 거야. 아, 조져야지. 아이고, 우리 자 워터 여신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뭐 있나 보다. 잡았어? 뭐야? 물들이하고 잡았어? 이게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아, 고등한중. 왜냐면 이제 처음이면 저런 것도 다 신기하거든요. 네, 저도 그랬었거든요. 고등을 드린다는 건 이제 대충 라면 끓여드리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라면 끓여드리는 거랑. 근데 제 손엔 크게 제 손엔 크게 보이는데. 아, 고둥이 되게 크게 보였을까? 그 물속 아니라서. 맞아, 커 보이거든요. 소란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맞아. 처음이라.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잡는 게 잘 보이지도 않고, 잡으려고 하면 또 깊어서 팔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지니까. 물 하면 권은비인데 너무 슬펐어요. 저게 이제 이 머구리 협회 협회원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알려줬어요. 알려주면 균형이 없었네. 아, 워터 여신이 위태롭습니다. 은비야, 어, 들어간다. 은비야, 봐봐. 전복이 돌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게 바닥에서 봐봐, 되게 커 보여. 이렇게 생겼어. 이게 붙어 있다고. 어, 좋아, 좋아. 본인이 아는 건 남들과 나누는 사람이에요. 대단한데, 정민씨? 사이사, 이런 사이사이, 옆에, 옆으로 붙어 있어,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어, 이렇게. 돌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확실히 눈에 넣어줘야 돼, 맞아. 저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건 완전 달라요. 이게 다음 스텝이죠. 왜? 맞아, 다 건드려봐야 돼요 일단. 잡아보고, 뜯어보고. 뜯어보고. 그럼 언젠간 걸립니다. 워터 여신,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응? 응? 어디? 어디? 비슷한 게 나왔는데. 봤나 어, 사연 있어요. 전봉 합니다. 강간힘을 쓰는데. 어, 어디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이제. 요령도 모르고. 뭐 잡았어? 대박. 이거 진짜 힘든데? 전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안에만 봤지 제가 이 껍데기를 보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시니까 제가 잡을 때도 아, 이 모양이 이 모양이구나 하면서 빠르게 수확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김종민 씨가 네. 은비 씨를 잘 알려줬기 때문에 맞아요. 전복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은비 씨랑 손맛을 봤거든요. 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와, 와, 저기까지 나왔네. 겁이 없어. 멋지다, 멋지다. 이제 잘 움직인다. 이제 요령이 생겼다. 네. 갈머리로 이렇게 네. 긁어가면서. 삼복 잡았어요. 또 잡았어? 잡았어? 아니 지금 잡고. 삼복을 뭐 잡았어? 와! 대박! 성공! 와! 잘 잡네. 잘 잡네. 와! 와! 1타 2피! 두 마리 잡았어! 응? 이제 보이는 거야. 자, 와! 됐어. 은비 씨가, 어? 이거 나오면 잡는 거야. 어? 이게 신호야. 오동기를 또 봤구나.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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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오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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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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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무슨 거야? 와. 은비 씨는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요. 일단 영입하고 싶은 인재입니다. 인재. 네. 네. 다들 방향도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아, 야. 야,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야? 대단하다. 포기하지 않고, 그죠? 땡겨 열정으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모르겠어서 제가 최고죠. 야, 내년에 섬토밤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섬토밤. 워터밤이 아니라 섬토밤을 해가지고 여름에. 아, 진짜 큰 역할을 했어. 은비 씨가. 네. 와! 많이 잡았다. 오, 전복 꽉 찼어. 우리 지금 많이 잡았으니까 좀 한 마리 먹어보자. 어우, 바로? 그렇지. 그럼 이 채널 바로 먹어줘야 돼. 오케이, 좋았어. 이게 이거 다 건강이야. 그렇지, 바로 저기서 먹어야지. 이게 시식하면 또 힘내서 더 잡고 싶거든. 그럼요. 딱히 어. 완전 다 커요. 와, 전복 진짜 많다. 여기 이렇게 크죠? 바로 이렇게 썰어 먹어. 와, 예, 예. 아, 제주도 해녀집, 해녀집 나갑니다. 아, 호영의 집. 아, 호영의 집. 진짜 와, 대박. 별 뜨겁죠, 언니. 와, 내장은. 아, 내장. 그리고 저 칼질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어, 머구리 팀이 싹 모여요. 맞아요. 아, 그거 먹으려고. 아, 너무 맛있겠다. 저 꼬들꼬들 얼마나 맛있을까? 와. 아. 우리 약간 수달들 같지 않아? 엄마, 아빠 수달 기다리고 있어. 야, 더우니까 다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원래 바위에 올라와 있잖아. 다 올라와서 먹는데. 아, 잠깐만, 여기 온천이야? 어디야? 야, 근데 너무 구석, 한 구석에 몰려서 이게 좀. 왜 옹기종기 사이 잡아 보이는데 왜? 자연산 전복은 시가가. 시가 이만하면은. 네. 4-5만원 4-5만원 야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게 그 자연산 들어가면 확 두세 배 뜨니까 시가가 뜨거든. 한 배 잡아서 다시 올려야 돼. 한 배 달게? 많이 잡아서 팔어. 그래 많이 잡으면 좋겠다. 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이 맛이 진짜 죽이는데. 와 와 크게 그냥 크게. 와 식감 이 식감이야. 그래서 저렇게 깍둑썰기 해가지고 봐봐, 저 복숭아 같아. 복숭아 같아 그냥 전복을 이렇게 크게 먹는다. 와 이제 하나씩 이 비싼 걸 자연산 전복을 저렇게 깍둑썰기를 먹을 수 있다고? 저걸 다 넣는다고? 눈치 안 보고 저거를 와. 바다에서 우와 뭐 건배하자. 건배 전복 건배 대박이다. 아. 자, 브라보! 임원을 위하여. 대박이지. 대박이지. 아, 소리 봐. 자연산은 더 좀 약간 꼬들꼬들한 것 같아요. 해장도 사실 필요 없네. 아, 진짜. 우와.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오동오동. 전복 이런 식감이었구나. 근데 느낌이 이상해. 그리고 향이 완전 세잖아. 와. 그동안 먹던 전복은 양식 전복이니까 오늘 향이 약한데. 근데 이게 오래 씹으면은 달아. 너무 달아. 달아. 너무 달지.
전복이 너무 먹고 싶다. 이거 더 잡아서 우리 한 번 더 먹으면 안 돼? 더 잡으면 더 먹지 우리. 한 다섯 개 더, 다 열 개 더 줄게. 좋아 좋아 좋아. 달려 한 다시는 다 이렇게. 우와 미쳤다. 진짜 맛있다. 힘나는데 힘나는데. 아 네. 오케이 잘 쏘라. 잘 보여. 야 오케이. 막 보이지 이제. 그냥 막 잡네. 와. 쏘라. 쏘라. 예. 와. 와. 와 쏘라. 와, 미치겠다. 야, 통발에서 또 뭐 나오면 진짜 통발 또 단거는 거 꺼내시네. 야, 오늘 만찬이다. 묵직해. 뭐 있어? 뭐 있어? 뭐 움직이는 거 아니야? 뭐 있어? 뭐야? 우동 같은 거 들어있으면 좋겠다. 뭐야? 아우, 대다. 아, 와, 지금 계란 말이 안 돼, 이거. 오, 어때요? 무거워요? 오, 묵직한데? 오, 얘는 좀 크다. 오. 야, 통발 큰 거다. 뭐? 뭐야, 뭐 있긴 있는데요? 뭐 있어? 아이 개 개만 있네. 이거 개 한 마리 씩밖에 없어. 우리가 너무 많이 마지막. 해가지고 원래 저게 포인트인데 안 오나 봐. 자 가보자 은비야. 고! 아. 우리 물의 여신. 오 좋았어. 워터감의 여신, 물의 여신. 제발 여기 은비. 어 너무 보인다. 키마 있다. 뭐 있어. 장어. 장어 커. 아, 저희가 원래 장어 포인트잖아요. 지금 또 철이잖아요. 와, 장어 너무 귀하다.